단어를 고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정비법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정비법상 개정된 내용을 드렸는데 받으셨죠? 자, 그 내용은 요약집을 바탕으로 해서 페이지를 체크해놨으니까 요약집에다 붙여가지고 꼭 공부하십시오. 나올 가능성 좀 희박합니다만 그래도 이 개정된 내용이 10월 24일 날 시행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또 혹시나 해서 준비드렸으니까 꼭 붙여서 공부하십시오. 자, 그럼 164페이지 문제집 들어갑니다. 준비됐나요? 자, 1번부터 들어갑니다. 1번은 우리 요약집 125페이지 있는데요. 정비사업에 관한 내용 중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정비사업이 총 몇 개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정비법. 예, 네, 정비법 하고 있는데, 정비법 일단 몇 문제 나온가요? 여섯 문제 나오죠. 여섯 문제 나오면 몇 문제를 내가 맞출 것인가 라는 개수를 한번 써. 네? 네 개, 이렇게. 네 개 못 맞추면 며칠 할 것인가? 자, 네. 네 개 맞추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그렇게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하면 반드시 합격하실 겁니다. 아무튼 이 정비법은 여섯 문제 나오는데 여섯 문제 중 최소 세 문제 이상 맞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요약집을 꾸준히 반복적으로 하면 충분히 네 문제 이상 다섯 문제 맞힙니다. 아, 먼저 1번부터 들어가겠는데 1번 정비사업의 의의가 125페이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정비사업 종류 세 가지를 꼭 생각하셔야 돼요. 종류. 정비사업 종류는 세 가지가 있다 해가지고 세 가지가 뭔가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 다음에 재개발사업 그 다음에 재건축사업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 사업들을 그 시행해 나갈 때 시행하게 되는 지역과 그 목적을 좀 체크해서 알아주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사업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의의를 체크하시고 이것도 두 가지로 이건 하나 이렇게 그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 거주하는 지역 그 말 중에요. 요약집 한번 봐보세요. 요약집 한번 눈으로 찍어보고 요약집을 가져오셨겠죠. 요약집이 계속 손에 붙어 있어야 돼요. 공부할 때마다 문제 풀이할 때마다 예, 그래 손에 붙어 있어야 되고 요약집 좀 반복적으로 봐가지고 불어 터져 있어야 돼요. 그래 합격할 수 있습니다. 요약집 보니까 깨끗하다 그러면 좀 힘들죠. 합격하기가. 자, 그래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하는지 그 말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정비 기반수는 극혈악화 극혈화 정비기반설 정비기반설 극혈화 그리고 노후 불량축물은 과도하게 밀집 이 말의 키포인트죠.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로서 정비기반설 극혈화하고 노후불량집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지역 그 지역에서 정비기반수 깨끗하게 정리해서 다시 설치하고 노후불량집을 철거해서 깨끗이 정리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자 주거환경 개선사 주거환경 개선하겠다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자,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또 바로 이 단독주택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다세대주택 보고 계셔요? 자, 그것 좀 봐주세요. 다세대주택 단독대라든가 다세대기 밀집해 있어요. 밀집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 주택들은 그냥 나눕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바로 이 정비 기반서라고
정비 기반설하고 그 다음에 공동용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동용설이. 여기에서 정비 기반설이 뭔다? 이거 아셔야 되죠? 정비 기반설은 그 지역에 있는 기반설인데 정비할 것들. 도로, 상하수도, 그 다음에 공원, 공용주차장, 국토개법에서 공부했던 공동구, 광장, 하천, 공공용지, 이런 것들이 정비 기반설인데 그런 것들 생각하시고, 공동용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놀마작새집, 구경, 탁하수, 이게 떠올라야 돼요. 아주 중요하죠. 자, 이게 아주 중요해요. 그런 것들을 새로이 설치한다든가 있었던 거 확충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깨끗하게 바로 정비, 뭐 개선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요, 정비 기반설, 정비 기반설이 열악하다. 그냥 극히가 아니라 뭐라고요? 열악하고 노블랑 지금 제가 밀집해 있는 지역,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 시행한 사업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은요, 이렇게 주거 지역에서도 주로 하지만 이게 또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상업 지역, 그다음 뭐가 나와요? 공업 지역. 이게 아주 중요해. 이게 상업적, 공업적에서 하는 사업. 그 지역에서 바로 그 것들 깨끗이 정리해가지고 바로 상권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도로 중 재래시장 진입도로 확장해서 도시기능도 회복시켜서 바로 그 지역에, 여기 봐봐세요. 이 상업적, 공업적은 주거환경 이름 안 써요. 도시환경 그래. 뭐라 한다고? 도시환경. 그래서 도시 환경을 좀 깨끗하게 개선하자. 그래서 하자라는 사업.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상업적과 공업적인 상관음을, 공정음을 부셔가지고 정리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자는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아니라 도시환경. 그리고 이 재건축 사업은 바로 이, 바로,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그 말씀드리기 전에 여기 정비 기반설, 그 지역에 있는 정비 기반설은 양호하다, 이게 중요해요. 뭐 하다고요? 양호. 이 말 딱 떴다 그러면 무슨 사업이 떠올라야 되냐? 재건축 사업. 이렇게 정비 기반설은 양호하지만, 이게 아주 키포인트다. 양호하지만 그 지역에 오래된 공동태, 이것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노후 불량주택에 해당하는 공동택이 뭐가 밀집해 있다고? 공동택이 여기다 체크해 밀집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것들 철거하고 그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 주거 환경을 개선하자는 사업이다. 이렇게. 똑같은 환경에도 하나만 딱 도시 환경이란 말 쓰죠. 무슨 사업 할 때만 재개발 사업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걸 생각하고 문제 1번 풀어봅시다. 이제 금방 우리가 체크했던 이 파트에서 꼭 함유 나옵니다. 이제 금방 했던 거에서. 그래서 일부러 자세 한번 체크해 봤어요. 자, 1번 맞죠? 도시 저소득주민 집단 거주하는 지역, 극히 열악, 그리고 과도하게 밀집, 주거환경 개선 시행하는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해당 맞죠? 2번 열악, 밀집, 그러면 뭐예요? 주거환경 개선, 그러면 재개발이죠. 3번 재건축 사업이란 정비 기반선 뭐 하나? 양호하나 그래야 되죠. 열악이 틀렸습니다. 양호하나 이렇게 해야 되죠. 양호하나, 노후 불량주민에 해당 뭐가 밀집해 있다? 공동대타 체크,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 시행한 사업이다. 그 다음에 4번 상업적, 공업적 특히 좀 주의하세요. 거기, 그리고 마지막에 도시환경 개선 시행 사업이다. 도시기능 회복, 상권 활성화, 그래서 재개발 사업 맞죠? 4, 5번 단독택, 다세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 정비 기반설 공동에서 확충해서 그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량하자, 보존하자, 정비하자, 주거환경에 따라 포인트 맞죠? 주거환경 개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3번으로 가죠. 3번 보면, 3번은 125쪽부터 127쪽까지 타겠는데요. 용어의 정의입니다. 이 정비법상 용어가 11개 규정되어 있는데요.
용어 요청에서 꼭 시험에 출제되니까 125조부터 127조까지 철저히 정리해놨지 않습니까? 자,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 마지막 보면 노후불량시설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잖아요. 마지막에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한다 포인트 잡고 노후불량시설이 되려면 준공일을 기준으로 해서 몇십 년까지 사용하게 하여 보수보강이 딱 내모쳐 보수보강이 나오면 몇십 년? 40년. 그렇죠. 내자니까 40년. 그래서 30년 틀렸다. 그리고 준공일을 기준으로 그것도 줄 거예요. 언제를 기준해서 40년이냐? 준공일 그거 받으시고. 그래서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2번하고 1번 묶어서 비교. 1번도 마지막에 노후 불량시설에 해당한다. 그것 다 줄 것이고, 2번은 도시 미관을 제하거나 노화된 건축물. 그것 다 포인트 잡고, 도시 미관을 제하고 노화됐다. 그러면 그 건물은 이제 그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도시 미관을 제할 정도면 소유자가 지금 버리고 간 거예요. 소유권만 않고. 그래서 바로 그 건물이 완전히 지금 완전히 귀신 나올 집이다 생각하면 돼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미관 제외한다. 그 말은 귀신 나온다. 그 써놓으세요. 귀신. 그렇게 생각해 두셔야 돼요. 그건 쓸 수 있어 없어요? 쓸 수가 없어. 귀신 나온다. 그 써놓으세요. 자, 그래서 미관을 제한다는 말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귀신 나온다. 뭔 나온다? 귀신. 그래서 더 이상 쓸기가 곤란합니다. 이런 도시 미관을 제하고 있는 건축물, 노화된 건축물로서 이 말 나오면 준공된 후 몇십 년 이상 몇십 년이 보면서 시도 조례가 정한 기간만 지나도 노후불량시설 인정해서 철거해서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되냐? 20에서 40년이 아니라 30년 이렇게. 아, 20년 되기 이전에 그 건축물을 고쳐 쓰는 것을 리모델링이라고 그래. 뭐라고 한다고? 리모델링. 이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무슨 법을 적용해서 추진하면 정비법을 적용해서 추진했거든요. 정비법상 리모델링 하려면은 그 사용 승인, 사용 검사, 임시 사용 승인 받고 사용한 지 10년이 지나면 대손이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고 15년 지나면 정칭 리모델링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 생각나요? 날 거래요. 그래, 주택부상 리모델링은 그리고 15년 이상 20년 미만을 보면서 시도 제로가 정한 기간이 지나야 정치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이런 걸 했거든요. 그래, 이제 20년 지났다. 그러면 무엇도 할 수 있냐? 재건축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재건축은 밑동을 철거하고 완전히 다시 세우는 것이고, 바로 리모델링은 기존의 골격은 그대로 놔놓고 정축하고 대선을 쓰는 거죠. 생각나죠? 자, 그래서 한부터 여기 몇십 년 이상 몇십 년 이내가 나오냐? 20에서 30 이거하고 1번하고 헷갈리면 안 되겠다. 그 다음에 3번, 4번 중요하지만 아까 했으므로 넘어갈까 합니다. 자, 5번 중요합니다. 3번, 4번 알겠죠? 자, 공동유용설은 다시 한번 음미해볼까? 아까 말하고 있어요. 약자로 공동유용설. 그렇죠. 널, 마, 작세집, 그렇죠. 그렇죠. 구경, 탁하수, 이렇게 해가지고 연상이 돼야 됩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유하는 시설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주민들이 그 지역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유하는 것을 전제해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세탁장, 어린이집, 구판장, 경로당, 탁하수, 그 다음에 화장실 주민들 같이 이용하는 화장실, 주민들 공동으로 하는 공동수도, 이런 것들을 공동이용시설 한다. 이렇게 좀 정리해 두시기 바라고. 정비기반설 아까 했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요약을 통해서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대지가 무엇이냐 이것도 꼭 아셔야 되죠. 정비사비하여 조성된 토지 끝. 근데 거기서 또 다른 말이 붙으면 틀려버리는 거예요. 정비사비하여 조성된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그럼 틀려버립니다. 거기서 끝나야 된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4번은요. 127쪽에 있는데 주택 단지에 해당하지 않는 게 이렇게 되는데 그걸 문제 풀지 말고 1번, 5번만 받으셔. 다른 침 보지 마시고 1번과 5번 끝에 있다. 토지는 는자 쓰고 1번, 5번 끝에 토지는 쓰고 주택 단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써놔요. 그리고 그대로 자주 읽어두셔. 우리 요약집에도 있지만 두 가지.
자, 이 주택법에 정비법상 나오는 주택단지라는 용어 속에는 이것도 주택단지 해당하고 이것도 주택단지 해당한다 이겁니다. 그래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얻어서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한 일단의 토지도 하나의 주택단지로 인정하고 이때 사업계획서 대상은 그 규모가 30세대 이상일 때는 사업계획서 대상이 되고 미만이면 건축상 건축업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규모가 이 30세대 미만이어가지고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아파트 또는 연립택다 체크 아파트 옆택을 건설하는 일단은 토지가 있다. 그것도 하나의 주택단지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겁니다. 그 단지에서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거예요. 뭘 추진할 수 있다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속도선 그러니까 아무튼 끝까지 몰라도 되고 주택단지다. 근데 시험에서 저기 5번 그대로 써놓고 이런 일단 토지는 주택단지에 해당하지 않냐한다 그렇게 나와. 그러면 반대로 하면 틀리죠. 주택단지에 해당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정비기반설 6번 공동이용서에 딱 줄 것이어서 정비기반설 6번 공동이용서에 딱 줄 것이어서 바로 그 종류 126페이지 있으니까 5번과 6번을 묶어서 비교 이렇게 써놔요. 비교 그래 정비기반설하고 공동이용서를 비교해서 종류를 암기하셔라 그 말이죠. 그리고 6번 아까 공동이용서를 딱 줄 것이고 이렇게 한번 딱 써놓고 넘어갑시다. 돌마작사집 구경탁할수 이렇게 써놓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그 유치원은 아니거든요. 유치원 6번 유치원 아니죠. 여기 유치원과 관련 하나도 없잖아요. 어린이집은 있어도 유치원 아니죠. 그래서 바로 6번은 1번이 답이었던 것인데요. 이거 바로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너무 쉽게 나왔죠. 작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들어갔는데 놀마작세집이 구경 탁하수 1초도 안 걸리잖아요. 1초죠. 근데 올해 안 나온다고 누가 그래? 나오지. 지문으로 나와요. 지문으로 나오니까 한 문제는 크게 안 나와서 지문. 무슨 한다고? 지문. 그래서 나오니까 꼭 알아주시고 5번 정비기반설에는 여기 봐봐. 5번에 1번 놀마작세집 할 때 여기 봐봐요. 자기 공동작업자 있잖아요. 작은 바로 어디야? 작은 공동용설이지 정비기반설 아니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 5번은 남은 다 정비기반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봅니다. 8번 자 8번 보면 이제 금방 5번과 6번은 요약하면 126페이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죠. 8번을 보시면 8번을 보기 전에 7번은 말이죠. 문제를 풀지 말고 그냥 이해를 하면서 가볼까. 1번 이 정관은 누가 사업을 하면 정관이 나오냐? 조합이 시행자 되면 정관을 가지고 한다 이렇게 하셔. 이해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2번 규약에다 체크해봐. 규약은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을 소유할 때 그까지 줄 거예요. 재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등을 소유하고 사업을 한다 그때는 뭐 가지고 한다? 규약 가지고 해. 규약하면 그래 재개발 사업 시행자가 토지등 소유자 직접 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가 재개발 사업장인데 그 사업장 안에 있는 토지등 소유자가 20명 미만밖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직접 조합 안 만들고 재개발 사업장 안 만들고 직접 토지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 있거든. 그럴 때는 자치규약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뭘 정해놓고? 자 규약. 만약 재개발 사업장을 만들었다 그러면 1번 정관 가지고 사업하고 정관. 뭐 가지고 한다고? 정관. 그 다음에 3번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 경우는 이 시장 군수 등이 직접 사업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는 지네들이 바로 직접 시행 규정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뭘 정해놓고 한다고? 시행 규정. 그 4번하고 묶어서 4번까지 묶어서 해봐요. 4번 공적 주체가 한다. 그래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주민들이 하는 게 아니고 공적 주체가 사업한다 그러면 다 시행 규정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시장 군수뿐만 아니라 또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이네들이 사업할 때는 뭘 정해놓고 한다고? 시행규정 이렇게 알았어요. 5번은요 추진회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 없어. 추진회가 바로 만들어졌다면 추진회 승인받고 2년 이내에 설립인가 신청해서 인가 떨이면 또 30년 등기해서 조합을 만들어서 조합이 시행자가 되지 추진회는 바로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빼버리고 1번부터 4번까지 장비부를 공부할 때 조합 나오면 정관, 토지동수료가 재개발사 받을 때는 귀하, 그리고 공적주의 시장, 군수 등 토지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나면 시행기준을 가지고 하거나 이렇게만 이해하시고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2번은 꼭 아셔야 돼. 2번. 2번은 꼭 아셔야 돼. 2번. 재개발 사업의 경우 토지동호소재가 사업을 하면 뭐 가지고 한다고? 정관 꼭 암기하세요. 정관. 아 미안. 제가 귀하. 나까지 혼란스러워 죽겠네. 자 아무튼 자 다시 한번 재개발 사업을 토지동호소재가 직접 할 때는 뭘 정해놓고 한다고요? 귀약, 자치 귀약을 정의하고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8번은 시험에 나오니까 꼭 알아주십시오. 8번은 꼭 시험에 나온다. 그 내용은 127쪽에 있는데요. 이 세 가지 사업을 하게 될 때 바로 그 사업장 안에 있는 주민들, 지역민들을 토지동호소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반드시 이걸 정하고 하죠. 그 사업장을 정해놓고 하잖아요. 그 사업장을 뭐라고 그래? 정비구이다 그래. 정비구역. 뭐라 한다고요? 정비구역. 정비구역을 특별시에서는 특별시장, 여기 광역시는 광역시장, 세종시는 특별자치시장,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지사, 8대에서는 시장 군수가 지정해서 하는데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이네들 토지동소재가 뭐냐? 그리고 토지동소재라는 용어는 정비법에서만 나오지 도시개발법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알겠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조합의 경우 토지소재가 맞는다. 이걸 공부해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조합은 도시개발관에 있는 토지소재가 맞는다. 그랬죠? 생각나요? 그리고 환지 방식을 가지고 전부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할 때는 도시개발관에 있는 토지소재가 맞는 조합을 내서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도시개발법에는 토지소재란 말이 나왔습니다만은 여기 토지동소재라는 용어는 무슨 법에서만 나오는가? 정비법에서만 나온다. 이것과 아시고 그때 이 토지동소재의 범위, 뜻 이것은 이 두 가지는 똑같아. 이 주관경 개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은 정비관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만 가지고 있는 소유자야. 이게 토지소재인데 A다. 여기 바로 토지소재가 있는데 B다. 이 토지소재는 C인데 그의 건축물 소유자가 D가 있다. 그러면 이 건축물 소유자도 토지동호소재 범위에 포함한다. 그리고 이 토지는 A 건데 여기에 A가 저 A 친구한테 지상권을 설정해 줘가지고 지상권자가 있다. 그러면 이 자도 토지동호소재 범위에 포함될까 제외될까? 누가 그러던가요? 에? 그렇죠. 재건축산만 제하고 두 가지는 포함. 이게 중요해. 알겠죠? 자, 다시 한번. 무슨 사업과 무슨 사업 할 때는 토지 지상권자도 토지동소에 포함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 알겠죠? 잘 알았어요? 중요한데. 다시 한번.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재개발사업의 경우 토지동소자라고 하는 범위에는 반드시 정비 안에 유치하고 있는 토지 소유자, 그 다음에 건축물 소유자, 그리고 토지 지상권자까지 포함된다 여기까지. 알겠죠? 근데 건축물 전세권자, 임차권자 포함될까 안 될까? 안 된다. 그리고 토지 저당권자, 지역권자 포함되지 않는다. 임차권자 이걸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또 다르죠?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토지동소자라는 것은 이 정비 안에 유치하고 있는 건축물하고 그 부속토를 함께 가지고 있는 소재, 지상권자도 포함되어야 한다. 동시권이다. 미시다. 이게 중요해. 알겠죠? 건축 및 그 부속토지 지사전 말한다. 지상권자 포함되지 않고 토지만 소유한 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축만 소유한 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까지 8번 보겠습니다. 토지등 소재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1. 맞아요? 틀려요? 맞고 2. 맞고 3. 맞죠? 4번. 맞죠? 자, 거기다 줄게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세 그때 딱 줄 것이고 재건축에 딱 줄 것이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5번은요. 틀렸죠? 재건축사 보고 경우 정비 안에 유치한 지상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68페이지 1번 이것은 우리 의학지 128쪽에 있는데 자 정비법상 도시 및 주관경 정비법상 기본계획 정확하게는 우리 128쪽 보면 두 가지 방침이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오죠? 도시점 주거환경 기본 방침하고 도시점 주거환경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 이렇게 나오죠. 정확한 표현 이거예요. 자 이걸 약자로 이렇게 하게 돼요. 약자로 알겠죠.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 방침 도시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 있는데 자 이것들이 한 문제 나오니까 잘 알으셔야 돼요. 이 기본 방침은 전 국토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전 국토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느 지역에 지금 이렇게 재개발 사업을 해야 할 지역이 다가오고 있다. 또 무슨 지역은 주관경 사업을 진행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걸 다 알고 있어요. 연도수에 따라서. 국토교통 모든 자료가 있거든. 알겠나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국가 차원에서 그 지역에 그런 정비 사업할 때는 도로도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도시 주관경 정비를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 어떻게 그걸 유대해 나가도 할 것인가라는 국가의 기본 방향 정책 방향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걸 만들어서 바로 나가게 됩니다. 그걸 기본 방침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고요? 기본 방침. 이 기본 방침은 누가 수업에서 정하냐? 국장이 수업한다. 이렇게 하셔. 알겠죠?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 국장이 몇 년을 대답 받는가? 10년. 이렇게 하셔. 10년. 그리고 몇 년마다 타당선 재검토 하는가? 5년마다. 이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것은 국가의 정책 방향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 방향을 수행해서 개별 도시의 장들이 우리 도시에서도 향후 10년을 거쳐서 그 세 가지 정비사업,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정비사업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라는 정책계획서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죠. 이 기본계획은 개별 도시의 장들이 수립합니다.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까지만 수립하게 돼 있어. 군적은 노프랑십 일주편지가 없거든 별로. 그래서 이 기본계 그창에 수립하지 않습니다. 시장까지만 수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알았어요. 이네들도 몇 년을 내다보고 수립하게 된 거야? 10년을 내다보고 수립한다. 이걸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이렇게. 이건 10년마다 수립하고요. 그리고 5년마다 사업 검사한다고 했죠. 이건 약간 용어를 단위란 말 써.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재검토에서 성비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때 여기 보세요. 이 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얘네들은 꼭 수립해야 돼요. 큰 도시의 장들인데 이 시장도 수립해야 됩니다. 팔도되어 있는 시장들도 대도시장이든 미만이든 수립을 꼭 해야 하는데 그런데요. 꼭이란 말 좀 말 빼버리고 수입을 하도록 돼 있는데 단 이런 경우는 수립하지 않아도 돼. 도의사님이 야 너 시장 수립하지 않아도 돼 라고 인정할 때만 수립하지 않아도 되고 그 말씀 없으면 수립한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다시 한번 이 시장 중 대도시가 아닌 시의 경우도 수립을 해야 돼. 근데 대도시가 아닌 경우 도의사가 너 수립할 필요 없어 라고 인정할 때만 수립하지 않아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말씀 없으면 수립을 해야 한다. 수립했다면 그 사람만 도의사님한테 승인받아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대도시장부터 이쪽에 있는 친구들은 수립해가지고 누구한테 승인받는 거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얘네들 수립을 하게 될 때에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포함해서 수립합니다만은 수립해서 확정해서 고시합니다. 지네들이 이렇게 고시해요. 고시하고 나서 이 등을 국토교통부한테 승인받을까 보고만 하면 될까?
오, 좋았어. 보고 꼭 해야 된다. 승인 받아야 된다. 그럼 틀린다. 보고 꼭 하게 돼 있다. 다섯 명 모두다 보고 꼭 하게 돼 있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이 기본 계획의 경우 이 도시의 장들이 수립을 하게 되는 수립권자인데 수립권자가 수립하고 타당성 검토도 그네들이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자들 그 수립 시 그 수립 기준 그리고 그 수립 방법 작성 방법 이런 것은 누가 정했냐? 국장이 정합니다. 이렇게 하시고 수립 절차상 주민에게 공람시킬까 안 할까? 오 좋았어. 며칠? 오 좋아. 14일. 그 다음에 지방에 의견 청취할까 안 할까? 해. 며칠 이내 의견 제시할 큰애들 60일. 60일 지날까지 아무 말할 수 있는 이 없는 거 간주한다. 그리고 관계 행정 기관장과 협의하고 도시의 심을 쳐서 바로 고시하고 보고 오면 끝.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문제 체크해 봅시다. 자, 1번. 정비 기본 계획을 때 정자 앞에다 말 하나 더 붙여봐요. 기본 방침. 예? 기본 방침. 그것 좀 써놔요. 기본 방침과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게 이렇게 말이 되도록. 기본 방침과 정비 기본 계획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마지막에 기본 방침 따 줄 거. 기본 방침 두째 줄에도 첫째 줄에 기본 방침. 기본 방침 기본 방침 누가 만든다고요? 국토교통부장. 몇 년을 내다보고 만든다고? 10년마다. 몇 년마다 타산 검토한가? 5년 받으시고. 2번 5명만 지네들 관하게 되어 정비 기본 계획 따 줄 거. 기본 계획은 5명이 10년 따 수반다고 하시고. 그리고 저 4번 이 5명이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서 검토해서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다 반영한다. 근데 작년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5년마다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 맞아요? 틀려요? 국장이 기본계획 타당서 검토를 하는 거 아니에요. 특권 더 시장이 합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5번. 바로 이 기본계획 수립 고시하고 국장한테 보게 한다. 맞죠? 3번. 기본계획에는 정비구역 범위가 포함된다. 틀렸어. 정비구역 범위는 포함된다. 그따 줄 거 봐요. 정비구역 범위는 여기다 집어드는 거예요. 그래, 정비계획을 만들 때에 이제 바로 정비구역과 급연적을 정확하게 집어넣죠. 그래서 정비계획의 내용이에요. 그게. 정비구역의 범위는 무슨 계획 만들 때 집어든다고? 정비계획. 근데 이 기본계획에는요, 기본계획에는 이걸 포함해서 수립하는 거예요. 바로 앞으로 정비계획을 만들 때 여기에서 만들어라 라고 그 범위를 미리 알려줘요. 바로 그걸 이렇게 표현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인 구역의 계략적 범위 이걸 포함해서 만든 것은 기본계획. 너무 길죠. 그래서 정비 예정계라고 그래. 너무 기니까 그거 써놓으세요. 네,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를 꼭 포함해서 수립하는 것은 기본계획. 그 기본계획에서 그 정비 예정 역별 정비계획의 위반 시기를 밝혀주는데 그 위반 시기가 되려면 정비계 만들 때 정비 구역의 범위를 포함해서 수립하게 된다. 이렇게 알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 2번에 봐보세요. 정비 기본계획 포함 내용이었는데 거기에도 2번이 틀렸어. 2번 정비 구역의 계략적 범위하라 구자 앞에다 예정을 써.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 이렇게. 2번에서 정비구역이 아니라 뭐라고? 정비 예정 구역의 계략적 범위 이렇게 넘어가시고 3번 통과해도 되겠고 넘어갑니다. 4번 보겠는데요. 4번 이 기본계획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이것도 128쪽에 있습니다만은 1번 아까 자세한 설명 드렸죠. 대도시가 대도시 안시로서 기본계획 수립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인정하면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이 말씀 없으면 수립해야 된다 그랬어요.
2번 봐봐. 마진 같은가 봐보세요. 아까 설명했는데. 그렇죠. 네, 마지막에 기본계, 아, 그 옆에 기본계 따 줄 거. 기본계는 누가 타당성 때 반영해? 특시장이 하죠. 국장은 지워버려. 국장을 지우시고 특시장 그래야 돼. 그 다음에 나머지 아까 했으니까 통과 넘어가겠습니다. 나머지 그냥 가볍게 보시고 171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1번 정비계획에 포함할 내용. 이제 정비사업을 시행에 들어가기 위한 그 계획으로서 정비계획 만들 때 포함할 내용. 꼭 포함할 내용은 우리 요약지 130페이지 있는데 1번, 2번, 3번 꼭 포함해요. 근데 4번 있지 않습니까? 4번은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그다 써. 관리처분계획 내용임. 4번은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입니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이다. 관리처분계획. 그래서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는데요. 이것도 바로 129조부터 130조까지 있어요. 정비계획 2번과 정비구청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자치구청장 광역시 군수 그것까지 동시에 줄까 봐요. 자치구청장 또는 광역시 군수 동시에 줄 것이고 이걸 약자로 구청장들이 합니다. 가로 안에 있죠. 이걸 약자로 뭐라 한다고? 구청장 등. 그래서 이 법을 공부할 때 구청장 등이라면 누구를 약자로 표현하는가? 자치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만 자치구청장이 있어요. 그리고 6대 광역시 중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데는 군수도 있죠. 인천광역시, 옹진군수, 관광군수,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대구광역시, 달성군수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얘네들을 약자로 구청장들이 하는데 그래서 지역을 생각하세요. 1번을 공부할 때는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 여기 보세요. 서울특별시하고 6대 광역시에서는 이 기본계획에서 밝혀주고 있는 그 정비 예정 계획별 정비계획 이반시가 도래했다 그러면 정비계획을 누가 만드느냐? 그 정비 예정 계획에 대하여 정비를 누가 만드느냐? 바로 구청장 등이 하는 거예요. 구청장 등이. 누가 만든다고요? 구청장 등이 만들어가지고 이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그 사업장인 정비구역을 여기다 이 계획 만들 때 정비계 만들 때 정비구역 범위를 포함하거든요. 정비구역 범위하고 그 면적을 이 계획 내용이다. 그래서 이 계획의 내용으로 그 구역 좀 결정고시해 주세요라고 신청하거든.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받아들여서 쭉 결정고시해 줍니다. 협의 심을 쳐서. 그래서 1번 맞아요. 이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지내들 입안에서 그걸 첨부해가지고 특별시장 광역시한테 정비구청을 신청하고 특별시장 광역시에 받아서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정비를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 2번.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들사 시장 군수는 그때 군수는 광역시 군수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군수는 8도 내에 있는 군수를 생각하고 그래서 광역시 내 군수는 1번에서 나와버렸어. 1번에서 나와버렸으니까 빼야 돼. 제. 포함을 하고 제. 그래 광역시 내 있는 군수 제하면 8도 내 있는 군수예요. 그네들만 기본계획에서 제가 한번 보면서 정비계획을 지네들이 결정해가지고 정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알겠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구청장들한테 바로 정비계획을 제출받아서 그걸 결정해가지고 정부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뒤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여기 8도 내에 있는 시장하고 군수는 지네들 정비계획을 직접 위반해가지고 그걸 결정해서 정비계획을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3번 정비구역 정부자는 정비구역 시장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 위반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지정권자는 천재지변 등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실행하려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자체를 만들지 않고 이거 봐보세요. 기본계획 만들지 않고 바로 정비계획 위반해서 결정해서 정비구청장에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5번 정비구청장은 정비구역의 진입도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진입
너 지역과 그 인접적을 포함해서 여기까지가 정북이다라고 진행을 할 수 있다가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3번 보겠는데 이 정비계 수립과 제한이다 할 때 수립이란 말 대신에 이반으로 좀 바꿔볼래요? 정비계획은 구속적기로서 이반이란 말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 정비계 이반과 제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서 1번 보겠습니다. 1번 보면 정비계획 작성 기준 방법 누가 정한다? 국장 맞고 2번은 아까 했으니까 맞고 3번도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맞아요. 4번 토지 등 소유자는 단계별 정비계획 추진계획상 할 때 단자 앞에다 말을 써봐. 단자 앞에다가 기본계에서 정한 여기 기본계에서 정한 이렇게 써놔요. 기본계에서 정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 A종계별 정비계획 이반 시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이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반권자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이반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토지등 소유자가 제안할 수 있어요. 기본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정비 A종계획별 정비계획 그 이반 시가 도래했는데 아예 이반권자가 이반을 하지 않고 시간을 지나치면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이반해라고 제안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때 4번과 5번을 묶어요. 이때 4번과 5번 묶어서 5번 이렇게 제안서가 들어가면 반여부를 결정해서 알려줍니다. 반여부 결정은 원칙 며칠 내에 알려줄까요? 60일입니다. 그때 써놓으세요. 60일이고 그 다음에 1개월 틀렸습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면 연장 통보할 수 있는데 며칠 연장 통보할 수 있을까요? 30일이에요. 그래서 1개월 틀렸습니다. 그리고 뒤에 뭐 035 안 보이게 줘버렸어요. 오타 나왔는데 035는 안 보이게 줘버리고요. 그래 그걸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금방 그 내용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을 보겠는데요. 4번은 답이 틀렸어요. 답이 바로 5번이 돼야 돼요. 4번 답을 꼭 수정해서 답 없다 그래야 돼요. 없다. 있다가 틀렸다 그 말이죠. 자, 그래 4번 문제 풀어볼까? 정비기본계획과 정비기본계획과 이것은 우리 요약지 128쪽부터 132쪽에 있는데 정비계획이다 옳은 것은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죠. 1번 기억이죠. 기억 보면 시장 군수는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동안 수립한다. 여기 봐보세요. 아까 이 기본계획은 여기까지 5명만 수립권자라고 했죠. 군수 나오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군수 지워버려. 군수 지워버리고 시장 앞에다 4명 써봐. 특, 광, 특, 특. 그래서 특, 광, 특, 특 시장까지만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자고 군수는 틀렸어요. 그리고 수립할 때는 10년 동안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다. 이거 뒤에는 맞고 앞에가 틀렸죠. 니은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의사가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틀렸어. 이걸 잘 수정해줘. 자, 대도 이거 개정됐거든.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은 도의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 요자 다음에다가 하지 아니하는 이렇게 그래 이렇게 수정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야 너 수립하지 않아도 돼 이런 말씀을 하기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실패해야 돼. 그래서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지워버려.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만 주고 수립하여야 하며 이렇게 씁니다. 수립하여야 하며 됐나요? 수립한 경우는 도의사에게 승인받은다 이렇게 잘 이해하셔요. 이게 개정됐거든. 알겠죠? 그래서 이 내용이 틀렸어요. 니은. 니은 틀렸다. 근데 이 선생은 이게 개정된지 모르고 이거 맞은 걸로 해놨단 말이야. 알겠죠?
이게 개정됐거든. 잘 이해하세요? 작년에 개정됐으니까. 알겠죠? 다시 한 번. 인구 50만 미만의 시장도 원칙은 수립해야 돼? 수립하지 않아도 돼? 수립해야 돼. 수립해야 돼. 그쵸? 수립해야 되는데 대도시장이 아닌 50만 미만 시장도 수립을 해야 돼. 수립해야 되는데 도의사가 야, 너 수립하지 않아도 돼. 이 말씀이 있을 때는 수립하지 않아도 돼. 이해됐죠? 그 말씀 없으면 수립해야 된다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만약 수립을 했다면 도의사한테 승인받는데 그자만 도의사한테 승인받습니다. 대도시 아닌 시장 수립할 때만. 그 다음에 디귿. 아까 했어. 디귿은 문제 3번에 4번에서 봤잖아요. 그 문제 3번에 4번 화살표 보내. 디귿에서 문제 3번에 4번 지문으로. 3번 문제 4번 지문으로. 그래서 왜 틀렸냐. 디귿은 3년 이상을 날려버려야 돼. 그 말 틀렸어. 3년 이상이 안 보여야 돼. 3년 이상. 그래서 틀린 거야. 이해돼요? 토이동호소자는 단계별 단자 앞에 다 또 써봐. 기본계획에서 정한, 그렇게 기본계획에서 정한, 기본계획에서 정한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시기 할 때 수립이란 말 주부로 이반으로 수립해. 이반 시기가 경과된 경우에 하나여. 바로 경과된 경우에 하나에도 지워버려. 경과된 경우에 정비계획이 수립이란 말 지우고 이반되지 아니한 경우는 이반권자에게 이반을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해서 공부하셔. 그 다음에 룰. 아까 했죠. 룰은 6개월 내 반입을 통보한 게 아니라 며칠 이내 60일. 그렇죠? 60일. 그리고 단서를 또 만들어봐. 통보해야 한다. 예쁘다. 다만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 통보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만 한 차례만 30일을 연장 통보할 수 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으로 들어갑니다. 5번면 이것은 132쪽에 있는데 바로 정비구역의 지정효과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이 정비계획 결정을 통해서 정비역을 지정 고시합니다. 이렇게 여기다 정비구역이다라고 딱 지정하시면 법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느냐? 여기 보세요. 이 정비역을 정했던 이유가 정비사업을 하자 이거 아닙니까? 정비사업에서 새롭게 이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 개사업을 해서 그 도시의 주거환경, 도시환경 개사자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이 사업이 진행돼서 끝나면 그 지역은 새로운 모습으로 도시가 탄생됩니다. 재생되죠. 그 재생된 도시공간 하루아침에 쓰고 마음에 안 들면 싹 부시고 다시 그 공간 만들 수 있어요. 한번 만들면 40년, 50년, 100년 가야 되겠어. 40년, 50년, 100년 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한번 판을 짤 때 제대로 짜가지고 그런 도로 그 정비기반설 공동용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배치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치해야 되겠죠. 그러도록 하기 위해서 국토개법상 지정되는 구역과 계획이 있어. 그게 지구단위 계획구역인 거고 지구단위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야 정비구다라고 딱 정하시면 그 장소는 국토개법상 자동적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하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알겠죠? 그리고 이 정비계획 내용에다가 필요할 때 국토개법상 지구단위 계획도 포함하게 되는데 이 속에 지구단위 내용이 포함될 때는 이걸 결정해서 이 구역이 지정된 만큼 정비계획 내용 중 지구단위 내용이 있다면 그것도 결정 고시된 걸로 간주하자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정비구역 지정시했으면 이 안에서는 행위자니 가해지기 시작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뭐가 가진다고요? 행위 제한. 여기서는 7가지 행위를 제한합니다. 건공, 토토토, 물주. 그 행위를 하게 될 때는 미리 허가신에서 허가받고 해라. 허가 안 받고 하면 위반자로 수차박이 있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을 범죄하고. 그리고 원상회보 명을 낸다. 명을 이행하자면 행정 대집행당한다.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야 되고. 여기 보세요. 그리고 여기 봐봐. 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여기 보세요.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정했다 합시다. 주거환경 개선사 뭐 하겠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 지정하면 그 지역 달동네일 수도 있고 또 도시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한 적이 있다 이렇게 주거환경 개선사업 하겠다라고 구역을 지정하면 그 지역 시장 군수 등이 들어와서 공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그럴 때에 그 지정을 할 당시에 그 지역에
무엇을 보면 저층 건물이 허술한 것들이 억수로 많단 말이에요. 그걸 싹 부셔버리고 완전히 탈바꿈을 시켜야 되겠어? 옛날 모습 그대로 다시 재생시켜야 되겠어? 탈바꿈 시켜야 되겠죠? 완전히, 어? 완전히 밀어가지고 아파트촌으로 만들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법선이 보세요.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란 것 시행할 때 방법이 다섯 개가 있어요. 스스로 계량방법, 그 다음 환지방법, 관리첨격방법, 수용방법, 호원요법이 있거든. 이때 야 여기에서 스스로 계량방법 그리고 환지방법을 택해서 하겠다라고 했다면 이 지역 완전히 탈바꿈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2종 일반주로 결정시를 간주하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몇 종이 돼버린다고? 제2종 일반주거죠. 그리고 여기 봐봐요. 수용방법 그리고 관리첨격방법 이 방법을 통해서 사발하겠다라고 결정고시했다면 이 지역은 수용할 때 바로 보호상 플러스 사업비용이 들어가거든. 그래서 많은 공적자금이 투여된 만큼 더 인센티브 주자 제3종 일반주로 결정고시를 간주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몇 종이 돼버린다고? 제3종 일반. 제3종 일반주로 되고요. 이때 주거환경 개선 플러스 지정 고시했는데 그 없는 섬들에게 주기한 임대택, 임대택을 200세 이상 건설하겠다라는 지역으로 확정된 지역이 있다면 그러면 더 인센티브 주는 거예요. 주은 주거로 결정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알아서 알겠나요? 뭐가 된다? 주은 주거죠. 임대택 몇 세대 이상에 들어설 땅은 200세대. 알겠죠? 여기까지. 다만 여기 봐봐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겠다고 정비를 진행했는데 그 장소 크림벨팅 개발자고 있는 빈민촌이다. 그때는 이 규정은 적용되지 않아요. 뭐 2종이니 3종 이거 적용되지 않는다. 개발 장구했다 주거환경 개선권 지하면 이건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까지 하고 문제 한번 풀고 쉬었다 해볼까요? 그리고 말입니다. 이 정비를 지정할 때 그 말이죠. 정비를 지정할 때는 결합 지정할 수도 있고 또 분할 지정할 수도 있고 또 통합 지정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하나의 구역이 너무 크다 그러면 분할 지정할 수 있다 없어? 있어. 너무 또 적은 것들은 또 인접해 있는 것들을 묶어가지고 하나의 정부로 결합 지정할 수 있고 서로 연접해 있지만 떨어져 있는 것들을 묶어서 통합 지정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서 결합 지정할 수 있고 통합 지정할 수 있다. 붙어있는 측을 한 묶음으로 정부로 바로 통합 지정할 수 있고 서로 연접해 있지 않지만 하나의 정부로 결합 지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주십시오.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5번 정부의 지정 효과 틀린 게 이렇게 됐는데 1번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에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은 마지막에 국토상 지구단위격으로 결정 고시를 본다. 그리고 정비계획 중 국토상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고시 간주된다. 맞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이 국토계법상 지구단위계획을 정했을 때 지구단위 맞는데 지구단위가 있다. 도 정비계획 내용을 모두 포함해서 지구단위 계획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결정고시였으면 그 지구단위 계획은 정비상 정비로 지정고시를 또 관조합니다. 2번도 맞고 3번 바로 정비계획 지정권자는 밑에 줄 하나의 정비계획을 둘 이상의 정비로 분할 동그라미 지정할 수 있다 체크하고 4번 정비계획 지정권자는 밑에 줄 서로 연접한 정비계획을 하나의 정비로 통합 동그라미 통합해서 지정할 수 있다. 5번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그 다음에 줄까요? 서로 연접하지 않냐는 둘 이상의 구역을 하나의 정부로 결합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거는 129쪽부터 132쪽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6번 7번은 좀 쉬었다 하죠.